같은 증상은 통화를 불편해하는 현상, 콜포비아 증상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기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화가 오거나 통화 전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현상인데요. 이 콜포비아 증상은 비단 쪼쪼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녀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증세를 토로하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동근이니? 근데 왜? 콜포비아는 오래전부터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콜포비아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09년을 기점으로 본격 등장하는데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통화보다 메신저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전화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게다가 손가락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언택트 소비 문화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콜포비아 증상을 겪는 이들도 많아진 거죠.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말실수를 할까봐. 안녕하세요, 일사이프 서점입니다. 무슨 책 찾으신다고 하셨죠?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두 번째는 말을 잘 못해서. 뭔 말인지 알죠? 세 번째는 문자 소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 수신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거리던 쪼쪼이가 콜포비아를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인데요. 통화 전에 상대에게 할 이야기를 미리 메모해 통화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소음이 없는 곳에서 통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의를 통한 심리치료. 오늘도 잘 살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나혜란이고요. 마지막으론 스피치 학원에서 말하기 코칭을 받는 방법입니다. 통신보안 14F 쪼쪼이입니다.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님처럼 느리게 말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통신보안 14F 박대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신속, 명확, 정확하게.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